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에 경제 어불성설은 특정인보다 문재인 정부 전체의 기막힌 산수와 통계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는 현장의 경제 실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나? 물론 정부는 경제 전체 문제를 보려면 통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설명하는 거 보면 이 초등학교 산수와 중학교 통계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에 90%가 소득이 늘었고 또 저임금 근로자도 확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늘고 또 빈부격차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한번 보시면 그림을 보면 아주 분명하죠. 여기 엄마 아빠가 각각 100만 원씩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려주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 받던 분한테 1년 만에 뭐 30만 원을 더 내라 또는 더 주라는 거죠. 지금 2년 사이에 한30% 올렸으니까 100만 원 받던 사람한테 130만 원, 뭐 120만 원 주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업체는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 한 분을 여기서 엄마가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올리기 전에는 100만 원 벌다가 최저임금 올리고 나면 엄마는 실직자가 돼서 제로고 아빠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소득으로 보면 취업돼 있는 사람들만 보면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20만 원 받았으니까 20% 임금이 올랐죠. 그래서 지난해보다 지금 고용이 돼 있는 사람 대부분은 소득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100만 원 받다가 실업자가 된 엄마죠. 이 직장에서 물러난 사람 때문에 이 가구 소득은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소득의 통계는 고용된 사람의 통계만 잡기 때문에 고용돼 있는 사람은 100에서 아까 아빠 혼자 100에서 120으로 받았으니까 20% 증가했고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 100만 원이 저임금 근로자라고 그러면 그 저임금 근로자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120만 원 받는 사람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근데 가계 소득 통계로 보면 200에서 120으로 감소해서 빈곤 가구가 늘어나서 저소득층의 가구의 소득은 줄게 되죠. 그래서 이게 소득은 개인이고 빈곤은 가구별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제대로 계산할 줄 모르는 분들이 이 임금주도 성장론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는 대부분 국제기구는 고용 기회를 늘리라고 그러지 소수한테 급여를 많이 주라는 정책을 쓰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개인 소득을 올려주려고 그러면 가계 소득이 줄수 있고 빈곤 가구가 늘어난다는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관계를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장하성을 비롯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경제 수석 청와대 경제수석하고도 아침에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배분이 잘못되고 있다. 상위 1%가 너무 많이 가져가고 근로자한테 조금 준다. 이러면서 소위 노동자 소득 배분 비중이 줄고 있어서 가난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번 정부가 비율하고 절대액을 잘 구분을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산수의 문제가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하루 한 달에 뭐 이렇게 10만 원 벌이 하는 아빠가 아들한테 3만 원 용돈을 주면 용돈 배분 비율은 30%가 되죠. 그런데 아빠가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아들한테 10만 원 용돈을 주면 용돈 배분 비중은 10%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실제는 이 가난한 집에 3만 원 용돈에 비해서 이 부자 아빠의 아들은 10만 원이라는 용돈으로 3배 이상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기업들한테서
이 소득의 비중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그 기업들이 글로벌로 성공을 함으로써 큰 돈을 벌고 그거에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도 올라갔지만 워낙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줄어드는 거죠. 그 비율이 왜 줄어드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그럼 왜 벌은 이익을 다 벌은 늘어난 것만큼 그 근로자들한테 많은 배분을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한국 우리가 기업이 돈을 벌려면 두 개의 자원을 결합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노동이고 하나는 자본이죠. 설비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국내에서 돈 버는 한국의 노동자를 100명을 쓰고 한국의 자본을 설비를 50만 원어치를 써서 150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치면 칠 수도 있고요. 글로벌로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대로 하면 한국에 있는 노동자보다 글로벌에 활용하는 노동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로 한 100명을 더 쓰게 됐고 자본도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에도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베트남에도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미국도 공장을 만들기 때문에 자본은 글로벌하게 500을 썼다고 치면 전체 투입 요소 중에 과거 한국에서만 장사할 때는 한국의 노동자 비중이 100, 자본의 비중이 50이니까 150 중에 100이 노동의 비중이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한 후에는 전체 노동이 200, 자본이 550이 돼서 750 중에 한국의 노동의 비중은 100으로 그 노동의 비중이, 한국 노동자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750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원을 써서 벌어들이니까 훨씬 큰 돈을 벌었는데 해외에서 쓴 조달한 돈과 해외에서 쓴 조달한 노동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노동자의 비중만 보면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글로벌화로 성공하는 기업의 그 임금 소득 배분율은 계속 줄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주는 게 월급을 조금 준다는 뜻도 아니고 부당하게 준다는 뜻도 아닌데 이 비율을 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나 또 이번 정부에서 많이 얘기하면서 가계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에 우리나라 GDP는 거의 90%가 성장했는데 가계 소득은 36%, 30%대 증가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가계 쪽으로 돈이 충분히 안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균. 그런데 이들이 얘기 안한게 뭐냐면 이 가계 소득이 2000년에 100에서 우리나라 GDP가 100에서 190으로 90% 올랐으니까 증가했는데 문제는 가구도 계속 분화해서 가구 수가 100에서 140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을 100으로 나누니까 1이라고 하는 수가 나오지만 소득이 90% 늘었고 가구 수가 40% 늘면 190을 140으로 나누기 때문에 1.36밖에 안 되죠. 1.9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가계 소득이 국민 소득만큼 안 올라가는 이유는 기업이 가구들한테 노동자한테 임금을 적게 줘서가 아니고 가계가 계속 분화해서 가구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평균 가계 소득이 GDP만큼 안 올라가는 거고 이건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 중에는 싱글,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뭐 이렇게 사는 아주 핵가족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균과 전체 합을 구분 못하는 산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연평균 근로 시간이 두 번째로 높다. 그래서 과잉 근로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생산성이 낮으니까 근로시간이 긴 것도 있지만 여기서 근로자 1인당 연평균 또는 일평균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국가가 일을 덜 하고 많이 하는 걸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A, B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8시간 일하고 일일 평균 일일 전일제로 8시간 일하고 B는 실업자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한 명이 8시간 일하기 때문에 일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B가
실업자에서 2시간 파트타임 근로를 시작을 하면 근로자는 2명이 되고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기 때문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그렇지만 첫 번에는 AB 2명이라는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이라서 전체 합은 더 커지지만 일을 많이 하는 사회지만 그걸 2명의 경제 참여자가 늘었기 때문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비교할 때는 모집단의 인원이 동일했을 때, 변화가 없을 때는 평균을 가지고 전체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렇게 모집단이 달라지면은 비교가 안 되죠.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외국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 경제 참여율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5%에 비하면 일본이 한77% 정도가 되고요. 유럽의 국가들도 그렇게 높습니다. 그 경제 참여를 낮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15세에서 19세 고등학생들이 전혀 경제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외국에는 그 나이에도 경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군대 가는 기간도 있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도 낮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연평균 근로시간이 높은 사람들이 정규직에 대해서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그런데요. 이거는 노동유연성이 없어서 파트타임 근무나 파견근무를 잘 못하게 하고 한번 고용하면 해고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적은 수를 고용해서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 기업한테 대응 수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동 연평균 근로시간이 높게 나오지만 이 평균이 높다고 해서 전체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격차하고 상대적인 소득 격차하고 절대적 소득의 격차를 구분하지 못하고 상대적 격차가 크면 가난하고 잘못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당 소득이 1불에서 10불 사이가 되는 나라면 소득 격차가 최소는 1이고 최대는 10이니까 10배 차이고요. 나라의 경제가 발전해서 시간당 100불에서 10,000불을 주면 이 소득 격차는 100배로 증가했지만 전체 국민은 이전에보다 훨씬 잘 살죠. 이전의 국가는 1불에서 10불밖에 못 버는데 여기서는 100불에서 10,000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소득 격차, 상대적 격차를 강조하면서 그걸 교정하겠다고 나대는 것들은 상대적 격차와 절대적 수준을 구분 못하고 이 상대적 격차를 자꾸 재학시하면 절대적인 소득의 부가 만들어지는 기회가 축소된다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소득 격차를 함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들어가서 교정하려는 노력을 잘 하지 않는데 이 상대적 격차와 절대적 수준 차이에 산수 실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확대되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의 왼쪽은 중국이 경제개발 과정의 소득 격차의 확대를 보여주는 진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80년서부터 2000년 초까지 계속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 나라가 빈이 됐냐?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졌냐? 오른쪽을 보시면 중국에서 절대 빈곤으로 살고 있는 인구의 수가 1996년에는 66%였습니다. 무려 7억 5,580만 명이 하루에 2달러 미만의 절대 빈곤에서 살고 있다가 2013년에는 그게 1.9%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격차는 확대됐지만 절대적인 빈곤은 줄어들고 절대 수치는 훨씬 풍요로운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격차와 절대 빈곤하고 소득 수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를 자꾸 재학시 여기면 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절대 수준이 낮아지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걸 무시하고 자꾸 이번 들어서 계속 정부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양극화와 불평등이라고 하는 상대적 격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저는 이번 정부가 국민을 선동하는데 자꾸 비율과 평균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여러 번 선동을 하고 있고 이것들은 어느 사회나 그 소위 좌파 세력, 진보 세력들이 쓰는 상투적인 선동술이다.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저 산수와 통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이런 바보 같은 소리에 준엄하게 질타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산수 실력도 안 되는 문정부의 산수 실력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